저는 사실 제가 저 화가가 될줄 알았어요. 외탁에 저희 외삼촌이 옛날에 지금 없어진 직업 중에 하나죠. 그 극장의 간판 정밀로 딱 그리셨던 2급이나 3급 극장은 되게 웃기고 하나도 안 닮았는데 막 그런 그 말고 진짜 A급 극장이 화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덕분에 영화를 무지 많이 보셨죠. 공짜로. 제가 3살 때 저를 업고 영화를 보신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영화.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얌전해서 안 우니까 그냥 업고 가신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근데 중학교 때 남량 특집으로 영화를 보는데 너무 많이 본것 같아, 이 장면들이.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봤냐고. 3살 때 봤대요, 집을 데리고. 오맨이었어요, 오맨. 그 무서운 영화를 보면 제가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술을 좋아했고 잘해서 중학교 때는 전국 과학 포스터 대회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실릴 뻔했는데 실리진 않았고요. 그래서 전교생들이 있는 앞에서 상을 받는 그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조촐하게 했던 그래서 기억에 남는데 제가 이렇게 성악가로 인생이 바뀌게 된 거는 길은 멀어도 마음만은이라는 영화를 본 거예요. 어렸을 때 거기에 주인공이 마리솔인데 당대 최고의 스타였어요. 아역 배우면서 노래를 또 잘해서 그러니까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그런 영화인데 이 마리솔이 나와서 이제 스페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희 첫사랑이에요, 사실 마리솔. 당시 극 중에 한 13살, 14살 정도로 보이는 마리솔이 저희 첫사랑인데 거기에 이제 극 중에 산타루치아를 불러요. 근데 제가 첫사랑에 빠지니까 그 곡이 그냥 흡수가 된 거예요. 스폰지가 이제 물을 쭉 빨아들이듯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걸 외우고 다녔어요. 그때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 반에 노래할 사람 나와 있는데 이제 우연히 나가게 됐고 산타루치아를 불러서 그래서 야 너는 성악회 하겠다 그렇게 돼서 제가 서울예고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 이제 미술 쪽 그쪽 갈줄 알았는데 마리솔 저의 첫사랑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를 한번 추억해 보면서 산타루치아를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타 루치아